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 아! 내가 보는 한약맛이랑 비슷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술을 리뷰를 해볼 건데, 제가 술을 잘 못하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술을 저한테 맡겼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오늘 한번 술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8가지 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술 중에 좀 기대가 되는 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서, 그리고 여기 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대, 이렇게 세 가지 술이 기대가 됩니다. 국내의 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몇 개 봤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돼요. 지금 마셔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의 안주는 삼식이가 추천해준 꼬북칩인데, 이게 맛있다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딱 안주를 있다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가지 술 중에 먼저 카스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집에서 카스를 가끔 마시는데, 보통 카스를 먹다 보니까 아마 카스 맛이랑 비교를 해서 다른 것의 맛들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먼저 카스 따라 볼까요? 뭐 카스 따는 소리야, 뭐 늘 들었던, 아니 가끔 듣는 소리지. 맥주 냄새. 벌써 취할 것 같아요, 냄새 맡으니까. 어떡하지? 뭐 마셔볼까? 습관이 또. 아니 거품 때문에. 마셔볼게요. 그냥 카스를 원래 기본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얘는 말리뷰 평가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늘 자주 마시는 맥주? 호프집이나 그런 데 가서도 마시는 맥주 같은 느낌의 카스입니다. 더 마시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자자하면서 8개를 한 종류씩 마셔야 한다는 게 카스였고요. 그럼 다음으로 마셔볼게. 이게 맥스인가? 맥스라고 하는 술인가? 맥스 이거 다 절대 안 마시고, 지금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 맥스 마셔볼게요. 차가워서 그런가? 맥주들은 캔을 딸 때나 이런 거 딸 때 소리가 너무 좋아. 잠깐만요. 냄새가 다른가? 저는 솔직히 술의 맛을 잘 모르고 마시거든요. 냄새 똑같은데? 카스였고 맥스. 확실히 술 맛이 다르구나. 얘는 뭔가 제 기준에서 알코올 향이 더 많이 나요. 이게 보리 향이 강하고, 얘는 보리 향이, 맥스는 보리 향이 덜한데 좀 알코올 향이 강해요.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 좀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맥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사실인 것 같거든요. 뭐냐면 카스든 맥주, 어떤 맥주든 이 맥주와 소주를 섞었는데, 소맥을 했는데 조금 잘못된 케이스 같아. 조금 소주가 더 많이 들어간 케이스? 맥스 근데 개인적으로 소맥을 조금 좋아해서 저한테 좀 맞네요. 괜찮은 맛인데? 맥스였고요. 다음은 퀸즈헤이의 블론드 타입. 흑맥주는 아니겠지? 제가 흑맥주는 잘 못 먹어서.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처음 봤을 때. 따르니까 냄새가 다르다. 좀 불안한데, 뭔가 딱 먹기가? 얘는 맥스랑 반대예요. 알코올향은 없는데 보리향이 너무 강해. 근데 이것도 맛있긴 맛있네요. 제가 보리차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술이 남았는데, 강서랑 달서 중에 하나를 먹고 싶은데, 뭔가 강서를 아끼고 싶어요. 달서를 마셔볼게요. 달서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잠깐만요. 따라서 더 맡아봐야겠다. 이런 병을 따르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 좋은데? 냄새가 확실히 달라요. 이 달서가 약간 과일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과일 소주 많이 마셔봤는데, 과일 맥주인가? 이게
리뷰가 되게 좋았는데 내 리뷰니까 제 마음대로니까 진짜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유자차예요. 이거 유자차인데? 유자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유자가 들어가 있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제 기준에서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지금까지 온 걸 순위를 매긴다면 맥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맥스가 1위 현재, 그리고 파스가 2위, 다음으로는 이 퀸즈에일, 그리고 현재 기대했던 달서는 여기입니다. 지금 달서가 이래버려가지고 강서도 빨리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강서 좀 불안한데. 아끼려고 그랬는데. 냄새 맡아볼까요? 냄새가 둘이 달라요. 확실히 지금 달서랑 강서랑 냄새가 다른데, 색깔이 아까 전에 퀸즈에일이랑 비슷해. 이 냄새가 과일향도 아닌데 맥주향도 아닌데, 뭐지? 마셔볼게요. 이거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맛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처음 느껴본 맛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강서도 약간 왔는데 이거 내가 먹는 한약 맛이랑 비슷한데? 내가 먹는 한약의 끝맛이랑 비슷한데? 기분 탓인가? 개인적으로 강서도 탈락. 지금 순위대로 놓을게요. 이 순위대로 딱 맥스, 카스, 퀸즈에일, 오케이 강서가 더 아래에요. 달서, 강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해운대 마셔볼까요? 해운대? 굉장히 달달한 냄새나요. 이거 진짜 이거 파인애플 향 나는데? 이 냄새로만 맛을 낸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 파인애플 맛만 나는데 물을 많이 섞은 것 같아요. 정말 향만 나는 느낌? 이런 젤리나 음료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향이 나는데 너무 적게 나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딱 그 나 맥주고 이런 맛이야 라는 게 느껴졌다면 얘는 내가 파인애플 맛이 나는데 확실히 나는지 찾아볼래? 이런 느낌? 나 파인애플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순서상 달서보단 아래겠네요. 다음으로는 피츠 슈퍼클리어 라고 하는 맥주인데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시원한 맛이지 않을까. 까보도록 할까요? 설마 내가 취해서 맛을 못 느끼는 건 아니겠지? 뭔가 얘들 향이 좀 덜한데? 내가 취했나? 나 아직 취할 때 아닌데? 얘네 약간 알코올 향이 가라네요. 나 취했나? 얘도 뭔가 연한데? 그러니까 알코올 향이 나고 다 맛이 나는데 되게 깔끔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맛?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확실한 건 달서보다 나아요. 얘보다도 한번 다시 마셔봐야겠다. 퀸즈에일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퀸즈에일이 확실히 세긴 세다. 지금 제가 이 슈퍼클리어랑 해운대를 마시고 나서 이 퀸즈에일을 마시니까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현재 8가지 맥주 중 7가지를 마셔서 순위를 매겨놨는데 과연 이 친구가 1위를 탈환을 할지 아니면 꼴찌를 할지 중간에 들어갈지 마셔보겠습니다. 브라더 소사라고 하는 맥주인데 약간 음료수 같아요. 저 이거 안 마셔봤거든요. 이거 은근 유행한다던데 한번 마셔봅시다. 다른 소리 음료수 같아. 냄새 바로 밀키스인데? 저 밀키스 좋아하거든요. 너 1위 할 것 같은데? 맛도 밀키스인데 뭔가 자꾸 달라붙는 느낌인데 그냥 주면 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면 알코올 느낌이 많이 약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술은 술맛이 나야 돼요. 내가 그냥 술 마시는 거니까 술맛이 나야 되니까 얘가 나쁘진 않은데 한 이쯤? 이쯤? 한 3위 정도? 제가 먹어본 순서로 딱 나누자면 1위 맥스, 2위 카스, 늘 마시는, 아니 가끔 마시는, 자 그리고 브라더 소사, 그리고 피츠 슈퍼 클리어, 그리고 퀸즈에일, 달서, 해운대, 강서.
일단은 제 맛순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만, 성인분들만 이렇게 다양한 맥주, 맥주가 되게 다양하니까 한 번씩 마셔보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굳이 맥주가 아니더라도 뭐 그렇다고 소주는 아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맛이 약간 김맛 같아. 그러니까 콘칩에 나온 맛인데 김향이 있는 것 같아. 냄새는 딱 그건데, 그치? 김이지? 콘칩이 되게 여러 개 좋지. 콘칩이랑 김맛. 김맛 안 나요? 아닌데 김맛 나는데. 약간 불만족스러웠으니까. 약간 불만족스러웠으니까. 아니야. 근데 확실히 삼식이가 추천한 이유 알겠네요. 그냥 살라고? 아니야. 여기 내가 뭐 사람처럼 마시지. 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나 소주 많아요? 아니에요. 네,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 일대 아니에요. 왜 안 올라오지? 자리 아니고 돼요. 저 이거 했는데 친구랑. 아 망했다. 오, 야 소주 못 말아. 야. 으아 소주 개 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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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개 말아. 소주 개 말아. 맥주 줘봐, 맥주 줘봐. 그냥 진짜 맥주 광고 같은 거 들으면 재밌겠다. 나 잘할 수 있어요. 3, 4, 1, 2, 3 하고 맥주 광고. 카. 뭐야, 그거였어? 아니야. 요즘 약간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이래요. 과즙 메이크업인데 실제로 취해서 지금 이런 메이크업이긴 한데. 안 먹어도 딱 그 술에. 너 흑마늘 먹이는 거 아닙니까 술? 이거 다른 사람들이면 취했어요. 여기는 맥주죠. 짠. 여름엔 맥주지. 더 넘나 좋은 거.